이제 아침을 해야 되는데 맛는 간장이 아 맛는 간장 유명하죠. 아, 네. 굉장히 화제였잖아요. 아니 아직도 화제예요. 이 간장은 아 와우 와 어 거기 간장 참 맛있네. 진짜 맛는 간장 어떡할 거야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더라. 이건 히트였어. 와 아직까지 회자들. 이정현은 맞는 간장이 맞아. 저것만 있으면 정말 모든 요리가 확 달라지거든요. 야, 너무 유명해. 맞는 간장은 너무 저거 워낙 화제였어. 센세이션이어서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싹 정리가 되는. 맞는 간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요리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베이스로 다 들어가니까. 맞는 간장이 벌써 다 먹었네. 이제 간장이 다 떨어져가. 무조건 채워져 있어야 돼, 냉장고에. 간장을 빨리 만들어야겠다. 왜냐면 이게 맞는 간장 떨어지잖아. 불안해. 불안해. 불안해져 지금. 간장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? 자, 지금 그때 들어갔던 게 멸치. 언제요? 그때 이거 막 다 볶고 무파, 양파 펴고 넣고 다시 고추 만들어서 간장 넣고 간장까지 넣고 고추, 대파, 양파에 그걸 이어서 불만 낸 다음에 감사합니다. 유자청을 넣고 레몬즙 짜고 레몬 껍질 갈아서 넣어주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야 가당으로 포까지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걸쭉하다. 장인 정식 맞는 간장이에요. 네. 나는 이 맛을 봤거든. 이거 자체가 진짜 요리야. 자체가 요리.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지만요. 근데 좀 엄두를 못 냈어요. 네. 이게 너무 정성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제가 맞는 간장을 초간장 버전으로 만든 게 있어요. 만들어간 버전. 15분? 2시간 30분이 예. 어떻게 15분이 돼? 아니 근데 그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? 아, 예, 맛이 비슷해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제 맞는 간장의 장점은 다 살리면서 과정은 확 줄였어요. 간단 버전. 자, 이거 무조건 해봐야 돼요. 2023 초간단 맞는 간장. 간단 버전이네, 간단 버전. 일단 물 넣고. 물, 간장. 무조건 해봐야 돼요. 유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. 유자? 아, 유자. 네. 유자 청이 들어가네. 유자청. 만약에 단맛 더 느끼고 싶으면 설탕 더 추가하셔도 네. 돼요. 청주를. 청주. 잡내, 청주. 잡내 제거. 넣고 약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돼요. 바다랑어포가 있어요. 바다랑어포는 무조건 들어가고. 감칠맛은 저걸로 다 되고요. 아. 여기에 레몬을 짜서 넣어주면 끝입니다. 짜주면 되고, 자. 됐다. 됐어. 끝난 거예요? 끝? 네. 진짜? 끝입니다. 에? 말도 안 돼. 잠깐만. 됐어. 됐다고요? 정말 간단해요. 저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원조가 몇 가지예요, 지금? 12개의 지금 수고가 들어가는데, 5개 끝나? 오직 5개. 깔끔하다. 간단하다. 진짜 초간단이다. 저 정도만 해도 전 충분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비율로 말씀드리면요. 물 4.5, 간장 3, 유자청 2, 청주 하나입니다. 아, 이 정도도 충분하다. 집에 가서 바로 따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매운 버전. 매운맛에는 베트남 고추, 청양 고춧가루. 진짜 15분 만에 그냥 맛은 다 들어갔어. 야, 업그레이드 된대요. 3년 만에. 매운 거 기본. 두 가지나. 2023 초간단 맞는 간장 이렇게 탄생됐습니다, 여러분. 네, 이거는 뭐 거의 100% 히트작입니다. 히트요. 이렇게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또 연구가. 한 10가지 버전 정도 해보고 찾은 버전입니다. 아... 이건 나도 할 수 있어.